소방청장님, 예. 이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망하든 염원하든 수건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예,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소방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건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직화 된다고 일세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소방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또 국가에서 그동안 자, 저 재정 지원적인 소방공무원들의 수건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첫 해에 다될 수는 없고요. 그 기틀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것 자, 같습니다. 예. 지방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지고, 조금 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소방 장비들을 재정 여력에 따라서 안 되고 국가에다가 재원을 요구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처우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다 같이 고생하고 힘든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지방 재정 정도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네? 해주려면 국가직화하면서 처우도 국가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국가직화 되면은 처우는 똑같아집니다. 국가공무원들이랑. 처우가 어떻게 예. 똑같아집니까? 사무관리하는 소방청 만들고, 네? 이저 정원 관리하는 거 국가에서 하고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공무원 협의회 구성하는데 네? 이제 소방공무원들도 포함되고, 네? 처우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재정적 지원 부분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소방공무원들 복지 시스템들이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수련시설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이번 국가공무원을 계기로 해서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관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반이 되어야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수건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저희가 소방직화를 함으로써 예. 첫 단계를 밟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더더욱 또 책임을 지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랄까 복지 향상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